조용히 해! 방송 최초 지금 망했어. 내 질문 아니라서 다행이다. 어, 너 요리 전문가였니? 넌 그냥 빈구미가 어울리긴 해. 아 그럼 빈구로 합시다. 너 기억나? 안녕하세요. 아유. 아 진짜? 오! 오! 나원대봐. 와! 언제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여기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방 너의 방 예리한 방. 얘들아 나 잘 봐줘. 나 DJ 하는 거 봐봐. 채널 봐. 너네 그러고 있어 봐. 잠깐만. 아, 귀여워. 재밌다 재밌다. 귀여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계신가요?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용히 해! 친구들이 이거 사상 최초 아니야? 방송 최초 지금 망했어. 친구들이 좋은 이유 세 가지만 들어볼까요? 하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둘, 맛있는 걸 함께 먹을 수 있다. 셋, 사실 이유 없고 그냥 만나면 좋다. 만나면 좋은 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나오시면 돼요! 어, 야, 나 진짜 먹을 수 하나, 둘, 셋, 우와! 저 예림이와 좋은 99 친구들 특집 에이프릴 나은.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위키위키 도현이와 안녕하세요, 저 위키위키 도현입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와줘서 너무 기뻐. 불러줘서 기뻐. 나도 불러줘서 기뻐. Now or never. 저희가 어떻게 네. 친해졌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나은이랑 먼저 알았고 나은이와 도현이가 저 이렇게 또 이렇게 너가 야 너가 인싸다 그러면 나 인싸다 도현이랑 나랑은 서공예 같은 반. 아 짝꿍이었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짝꿍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짝꿍이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졸업을 하고 나서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제 뭐 놀고 예림이랑 친하게 지내게 아 그쵸 그쵸 어,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너가 어 그렇지 너무너무 팬이라고. 그렇지 너 정리 잘한다. 야 네가 MC 할래? 너 나은의 방 할래? 나랑아 도현이랑 한 번만 이렇게 하게 해줘. 그래서 영상통화를 걸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가 너무 서스름이 없고 너무 털털하고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괜찮았네. 저 설레 처음만 설렜어요.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토크 같은 거 좀 할 거예요. 너 내 근황 알아? 너 게리 뷰티 MC잖아. 게리 뷰티 끝났어. 끝났어요? 야 너 얘 이렇게 머리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브릿지 넣은 거? 컴백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송으로 저희 에이프릴 컴백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나원에버로 저희가 활동을 할 텐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라마 만찢남녀가 방영이 됐어요. 고양이 씨. 네, 고양이 씨.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또 고양이 씨 핫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고양이 씨. 보셨어요? 봤죠. 당연한. 난 당연히. 야. 얼른 좀 다음 코너로 가볼게요. 넥스. 뚜뚜. 뭔지 모르고 따라함. 뚜뚜가 뭔데? 아, 뚜뚜가 내 별명이야. 너네 방송 진짜 안 봤구나. 미안해. 야, 그러니까. 예리한 방 찾아와줘 친구들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네. 뭐 어필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있죠. 예리한 방에서 컴백 소개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홍보를 Now or Never이거든요. 여기 다 쓸 수 있어요. 아, 쫙 했으면 뭐든 가능하죠? 아, 그쵸 그쵸. 오 이렇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보이니? 얘들아? 조금만 뒤로 가요. 협찬 이상 뒤로 가! 그리고 도현이는 만찢남녀라고 쓸까 그러면? Now or never. 어. 오. 만찢남녀 하고 대박.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야 나 원래 네 글자 이상 써본 적이 없어. 아, 야 너 잘 계산해라. 예. 거침이 없어. 야 원래 이런 거는 얘들아. 그렇지. 오 괜찮. 느낌 있는데? 대박. 야 너네 방송 나중에 다른 거 봐봐. 내가 이렇게 많은 글자를 쓸 적이 없어. 오. 야 근데 잘 썼어. 오. 대박나시길. 아 근데 뭔가 잘못.. 얘들아 선생님! 어떡해? 야 이런 적 처음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감사해요. 네 좋네요. 힘들다.
15만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Now or Never라는 곡은 에이프릴이 처음으로 시즌송을, 여름 시즌송을 낸 게 처음인데. 아, 처음이구나. 네, 여름에 이런 뜨거운 열기를 핫 시켜줄 수 있는 상큼한 여름곡, 여름 신곡입니다. 또 그 이런 거 블루야? 무슨 색이야? 이거 약간 좀 바다 색깔. 오, 머리도 이렇게 했어요. 바꾸고. 오늘 했어요? 아, 예리한 방을 위해서. 네. 맞아요. 예리한 방을 위해서. 아, 뭐 내친김에 포인트 왜요? 아, 포인트 한번. Now or Never. 이렇게. 야, 잠깐 다시. 따단 따단. Now or Never. 와, 고마워요. 대박 나셨네요, 이미. 이미 대박 나셨어요. 일단 만찢남녀는 만화 속 여주인공과 이름과 얼굴이 다 똑같은 저 한선녀, 그리고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온 진짜 만찢남 천나무기 만나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로맨스. 오, 너 배웠구나. 야, 너 준비했구나. 준비했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시리즈온, MBC 드라마에서도 MBC 드라마. 지금 방영을 하고 있어요. 오, 유튜브나 그런 데서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오,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 저희가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거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면 그 버전에 맞춰서 좀 만들어서 쓰거든요, 짤로. 뭐 어떻게 뭐 포즈 같은 거 할까? 아니면 야야야 그거 하자. 야, 우리 CF를 노리는 거야. 구구콘. 저희가 나 귀여워서 죽는 거 봐라. 아, 야, 애들이 저를 참 귀여워해요. 도현이 웃음 봤어 방금? 나 귀여워서 죽는다 그래 제가. 우리가 세 명 구구콘 CF를 찍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얘들아? 그거랑 관련된 걸 하자. 그러면 오케이. 구구콘 그그끈 알림 설정해서 구구콘. 오케이. 얘는 다 받아줘. 해보자. 야, 야, 해보자. 구구콘 하고. 어. 그래서 오케이, 좋아. 근데 누가 아이스크림을 아 녹았을 때 생각해서. 맛있다. 누가도 맛있다. 방송 안 끝내고 싶니? 아, 맞아. 미안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일명 예리한 질문 시간이에요. 3초 안에 대답하지 못하면 저희도 예리 한방이잖아요. 그래서 한방차를 진짜 준비를 해서 신문십답 시간은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예리의 예리를 위한 예리에 의한 예리한방 공식 질문인데요. 예리의 장점을 많지만 하나만 꼽아보자면 친화력. 친화력 정말 좋죠. 예리의 장점. 너 빨리 말해. 너 왜 버퍼링 걸렸어? 네, 웃음이 엄청 쾌활해요. 엄청나게 좋은 밝은 에너지를 줍니다. 네, 다음. 네. 요리 프로그램 MC 경력 보유 요리 전문가 나은씨. 어머, 너 요리 전문가였니? 예림이와 도현이에게 만들어주고픈 음식이 있다면? 제가 한식에 오래 좀더 자신이 있어가지고. 생선 요리 좋아하세요? 아, 네. 저 그러면 고등어 조림. 아, 조림. 자신 있습니다. 진짜로? 저 네. 삼치로 해주세요, 삼치. 그냥 고등어요. 둘 다는 못하니까 하나만. 삼치 맛있더라고. 삼치 부드럽지? 빈금이 넘치는 우리 도현이, 빈국회 말고 갖고 가고 싶은 부캐가 있다면? 가고 싶은 거요? 뭔가 좀 이런 이미지로 가고 싶어요. 아, 약간 너 진작에 봐드려. 너 그래, 빈금이가 어울리긴 해. 그럼 빈구로 합시다. 자, 다음. 가즙상 대표 아이돌 나은. 알겠어. 너 가즙상이래. 고마워. 가즙상 대표 아이돌 나은. 예림이와 도현이를 보면 생각나는 과일은? 도현이부터. 나는 좀 약간 성류? 어, 성류 어울린다, 둘 다. 너 그럼 팬분들이 너를 과일로 표현하자면 뭐라 그래? 표현 안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 아, 나는 뭐 너 복숭아요? 누가 복숭아 이렇게 크게? 복숭아. 다음 질문. 예쁜 게 죄라면 나는 몇 년형이다. 이거 후 내 질문 아니라서 다행이다. 얘들아 화이팅. 그냥 이렇게 그냥 사형이라고. 무기징역. 잘하지 우리. 너네, 야, 너네 생각보다 잘한다. 예리는 몇 년형 같아요? 예리요? 예리는 뭐 그냥 거의 뭐 한 너는 1300. 어, 너는 그냥 못 나와 그냥.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 더 해. 웁시 하게 만드는 이상형의 포인트가 있다면? 많지 뭐. 나 요즘에 최근에 생긴 거 있다? 나는 애기들 좋아하는. 뭔가 능숙하게 뭔가 아기들 케어 잘한다. 요즘에 생각이 들었던 게 제 친오빠가 이상형이 됐어요. 오빠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 그 지성인의 포인트. 뭔가 지적인 포인트. 예리 씨는요? 갑자기 내가 너, 야, 너 나은의 방이. 할래.
나은이는 곱창집을 차리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곱창 덕후인데 각자 최애 음식 메뉴가 뭔가요? 막창도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다 같이 먹었던 샤브샤브. 맞아. 얘들아 나 오늘 고기 못 가서 미안해. 저희 우리끼리 갈게. 아 우리끼리. 진짜로? 맛있게 먹을게. 아 저희가 오늘 사담이지만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까 했다가 예리가 바빠가지고 미안해. 나 진짜 나 따라가고 싶어 진짜. 다음에 또 먹어. 다음에 같이 또 먹어. 정성 공간이? 어 먹어야겠어. 너무 먹고 싶어. 너 그만 말해. 너 다 최애 메뉴. 우리 엄마의 삼치조림. 삼치좀 해줘라 아 쟤. 삼치 진짜 좋아. 그 삼치조림의 그 묵은지 엄청 많아. 맛있겠다. 나은씨 부모님의 김밥집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한 김밥 말게 하거든요. 제가 만든 김밥 어떤가요? 다섯 글자로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게 뭐예요? 아 저게 뭐예요? 다시 말해봐. 김밥이에요? 먹을 수 있어? 자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던 나은이와 도현이 서로의 첫인상 어땠는지 너 기억나? 안녕하세요 아이와이. 아, 맞아 학교에서 사립이니까. 나는 인기가 바짝 들어. 같은 반이고 이제 나는 그래가지고 안녕하려고 했는데 도현이가 안녕하세요 아이와이 김도현입니다. 귀엽다. 안녕하세요. 귀여운데? 귀여워. 여기 이마에 군기 이렇게 써져 있었어. 짝짝짝짝. 그래서 진짜 한방 질문이에요. 이게 네. 못 맞추잖아 3초 안에? 그러면은 너희가 한방차를 마셔야 돼. 맞아. 오케이. 자. 정답을 릴레이로 한 글자씩 말한다고? 둘이 왜냐면 사람 이름이거든. 나 알 것 같은데. 아, 쟤 알 것 같다니까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해봐요. 아니 해봐. 예리가 예리 한방 1회에서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밝힌 남자 게스트는 저. 성 빼고 이름만 한 글자씩 이어서 얘기해주세요. 시작! 동 원 한동안 선배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현 빈 아니 원 빈 어 제가 또 여기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인성 선배님 나의 원탑은 조인성 선배님이야. 아 진짜 어. 헤이 조연아 너가 영어 너 Hey! I saw both of you guys on Get It Beautiful and you guys look even prettier in real life. So is this Korean traditional tea that Yeri always drinks? But who's drinking it today? It's not you this time. 아 진짜? 나 오늘 이겼어요. 야 이거 근데 진짜 찐이다. 어, 찐이야 진짜로. 보여? 색깔 보여? 어, 색깔 보여? 까매. 어, 도현아. 자야 그 들어라! 서은아 흘려줘야 되는 거 알지? 아 왔다 냄새. 행복하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어때? 아, 나름 괜찮아. 어 나는 맛이 진한 건 아니고 진한 진짜 건 많이 아니야. 우렸다 이 느낌이다. 건강해지는. 야야야. 오 예. 네. 오. 대화 금지. 응, 대화 금지. 그래서 어. 건강한 이 느낌 살리고 저희 또 아재라서 아재림인 거 알죠? 대표님. 네.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어. 살리고 예리 한마 2부로 넘어가 볼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애교가 엄청 많았거든. 너가? 우리한테 애정이 너무 많아. 많았을 것 같은데 도현이 혼자 어. 예쁘고 귀여운 애 옆에 엄청 예쁜 애 옆에 멋있고 예쁜 애